이번에 또 달이거든요. 두 마리짜리도 있지만은 돈치킨 자체가 치킨이 좀 쪼만해요. 네, 구운 치킨 그 전문점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약간 다리가 좀 작다는 거. 이렇게. 되게 고소하네. 아. 옥수수 느낌. 네. 이 와중에 햇빛 짱님이 생겼어? 아유, 가지가지 한다, 그냥. 야, 근데 친구들아, 오늘 이제 지났으니까 어제 날씨 왜 이렇게 더워요? 와, 저 회사 가는데 더워가지고 뒤지는 줄 알았어요. 야, 저번 주에 잠깐 날씨가 풀렸다가 다시 찜통이야. 아,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그냥 깐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더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쓰려나 모르겠네. 아, 이거 진짜 더웠죠. 날씨가 더워가지고 뒤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 잘 더위 먹지 마시고 시원하게 빙수라도 그냥 한 사발이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세요. 나. 진짜 더워. 얘들은 다 에어컨 있나 보다. 여기 더운 애들이 막 별로 없네. 아. 예비군 하는데 더 뒤지는 줄 알았다고? 저도 이제 예비군 한 번 남았거든요? 저 이제 끝이에요. 네, 이번 연도가 끝이고 내년이면 이제 민방이야, 이제 거의. 그래서 여기서 받으러 가야 되는데 미쳤네, 진짜. 요즘에는 사격 건성건성 안 할 거 아니야. 저번에 사격 한번 사건 터지고 나서 그때 막 예비군 연기되고 그랬는데. 저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되게 많네요. 네, 추천 좀 눌러주시고. 네, 자주 와주시고요. 오늘은 이경규 치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추워. 이렇게 또 콘베이크 치킨. 아. 깐단이 요즘 만나는 여성분이 있냐고요? 없는데요, 저. 네. 좀 꺼내 먹어요, 님. 초콜릿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메뉴가 두 개면 항상 더 맛있는 것만 먹으면 하는데. 야,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야, 네가 앞에 예를 들어서 김태희하고 누굴 비교할까? 김태희하고 오남이 있어봐. 김태희한테 갈 거잖아. 정신 나간 새끼 되고 당연한 거지. 저 새끼 그냥 정신 났나 봐. 정신 모자란가 봐, 저거. 당연한 거 아니냐? 맛있는 거 먼저 먹어야죠. 사람이 심리 자체가 그러죠. 제정신이면 김태일지. 아니, 오남이 디스가 아니고 냉정하게 저렇게 얘기할 새끼가 그냥 연애할 때 얼굴 존나 따질 새끼네. 아. 막대 먹은 영애씨?
요즘 이뻐졌더라. 막대 먹은 영희 씨야. 아. 그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인기가 좋아서 하는 건가? 와, 그것도 진짜 시리즈 오주는 것 같아요. 막대 먹은 영희 씨. 결혼해서 이뻐진 거야, 그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이게 또 간장 소스에 또, 소스가 많이 없네. 이 집에 그렇게 소스를 많이 주진 않았네. 간장 소스에 찍어서. 박보영 같은 스타일 좋아하냐고요? 감지 덕지죠. 박보영이면은. 야, 니네 기사 봤냐? 그거? 동영상? 그 폭력사건, 그 누구죠? 연예인? 아, 너무했더라. 공인이면은 적당히 해야지. 그 아저씨를 씹으라 밀치고 정강이 조인트 뜨까고 막, 정훈태, 그 연예인 나온 거 봤지? 동영상. 어떤 시민이 찍었더만. 그니까 니네들도 연예인이 아니어도,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저저번 방송인가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함부로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싸우지 말라고. 애들이 빼북에다 올리면은 마녀사냥하고 하면은 진짜 인터넷으로 한번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좆된다고. 조심해야 돼 요즘에는. 길가에서 아직 다 진짜 핸드폰 갖고 있어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친구들도 그런 거 조심해요. 술 먹고서 괜히 객기 부렸다가 그냥 강남 한복판에서 애들이 다 찍으면 난리 난다는 거야. 그치, 그 건달연기를 이렇게 자주 했었는데 진짜 실망이더라고. 뭐 뒷얘기도 있었겠지만은 사람이라는 공인이라는 게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 어떻게 해결되겠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단추를 제가 하나를 좀 했더니 확 벌어지네요, 여기서. 뭐야. 여기 또, 이번에 또 다리네요. 이게 다리야. 깐따님 방송은 지금 5년 정도 돼요. 예, 먹방만 4년이 넘었습니다. 자. 오늘 치킨은 대체적으로 맛있어요. 네, 저는 인정. 맛있습니다. 돈치킨이요. 여러분들이 되게 생소하실 텐데 맛있어요. 가성비로는 되게 좋아요. 반대로 또 그 양념치킨 만드셨던 분들, 후라이드 만드셨던 분들은 구운 치킨이기 때문에 또 양이 적다고 하시는데 굽네하고 본스하고 비교해서는 훨씬 더 이게 가성비로 좋아요. 이름이 좀 없어서 B급이라 그렇지. 한마디로 메이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느낌. 자, 콘베이크 치킨 계속 먹습니다. 본스도 요즘에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게. 시청자분이 어떤 분이 본스 치킨 얘기하는데 많이 없어졌더라. 깐따님 늦게까지 일하고 다음날 안 피곤해요 하시는데 피곤할 때도 있어요. 술 먹방 하는 날이나 평일에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별풍선 많이 쏴줘가지고 그거 많이 하려고 저는 별풍 받은 만큼 방송 더 오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빼고는 뭐 오후 근무라 딱히 힘든 건 없어요. 네. 고맙지 우리 친구들 늦게까지 해주는데 이렇게 시간이 이거밖에 안 돼서. 먹방 하기 전에도 1인 2닭 했냐고요? 그거는 모르겠네. 옛날에는 뭐 1인 1닭 2닭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먹었지. 이게 내키는 대로. 근데 먹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1인 2닭은 기본이 되더라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먹방 BJ들이 다 그럴 거예요. 누가 이걸 정해놓고 먹냐. 그냥
먹다 보면 배고프면 치킨 먹다가 그냥 맥주 먹고 하면은 두 마리 먹는 거지. 아. 1인 3닭은 해본 적이 있어.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좀 힘들더라. 아. 깐따의 형은 쩝쩝하는 게 매력인데 오늘따라 너무 먹는 소리가 작아 뒤지겠어 하시는데 이펙트를 바꿔서 그래 친구들아. 이게 라디오 같은 효과로 바꿨어요. 우리 친구들이 잠깐 동안은 그 쩝쩝 소리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아프리카의 대다수의 팬분들은 안정적이면서 끝까지 가는 먹방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오래 볼 수 있는 먹방을. 그래서 제가 이펙트를 줄였어요. 혼만 흔히 말하는 볼륨을 그 좀 무겁게 바꿨고 야, 묵직하게 한마디로 니네들 권총하고 쏘는 거랑 기관단총하고 쏘는 거랑 틀리잖아. 산타페 타는 거랑 아반떼 타는 거랑 틀리잖아. 아, 지금 여러분들은 산타페를 보고 계시는 거고 저번에 그 효과는 아반떼 효과야. 오케이? 약간 그런 묵직한 느낌이 들게 바꿨어요. 내줘? 그렇게? 그럼 한번 해줄게. 아 얘네들은 그냥 쟤네들이 아주 쩝쩝소리 심하다고 해서 일부러 뺀 거야. 쩝쩝을 나는 이걸 프로그램으로 조절할 수 있어 친구들아. 해줄게. 니들이 원하는 거는 요거잖아. 그지? 지금 방금 전에 말하는 거는 요거 말하는 거지. 이걸로 먹어볼게. 그치? 틀리지? 이거야. 난 요 프로그램으로 니들의 성향을 맞추는 건데 요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몇 명 매니아만 좋아해. 근데 방금 전에 그 묵직한 효과는 유튜브 친구들 그리고 먹방을 처음 본 친구들 다 만족할 수 있는 쩝쩝이야. 이왕이면 그게 낫잖아. 니네 매니아보다는 전체 집합으로 가는 게 낫잖아. 하나의 그 집합보다는. 그래서 바꾼 거야. 이제 인정하겠습니까 친구들? 노력하는 모습을 깐따에 노력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좀 알아줘야 돼. 항상 나는 연구에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쩝쩝소 거의 안 나요. 나긴 나는데 여러분들이 막 깐따 개새끼 쩝쩝 좀 그만돼 이런 소리가 요즘 거의 없어요. 야. 이렇게 물 따를 때만 쓰는 거야 저거는. 웬만한 우리 친구들 오랫동안 보라고. 잠깐 보고서 나가지 말라 이런 느낌이지. 틀리지?